파이팅! 이게 너의 생일 회다. 안녕하십니까. 투스프레 겁나 갑. 자, 어제 아수킹 고니 녀석과 텐트에서 하루 야영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생각보다 잘만 하지? 근데 이 코골이 때문에 귀에서 피났어. 더 업그레이드 했더라? 어쨌건 생각보다 굉장히 포근하게 잤는데요. 앞으로도 종종 이 텐트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은 또 아주 기쁜 날이에요. 바로 이 아스킨 고니 녀석의 생일날이랍니다. 그러면 또 오늘 하루 먹고 싶다는 거 먹이면서 축하해줘야지. 일단은 아침 식사로 이 녀석 좀 먹이러 이동해보겠습니다. 렛츠고! 가자! 이빨! 생일날 아침 식사는 역시 편의점 많은 곳이 없지. 기대되지? 그래도 이번엔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고르도록. 아침은 우아하게 햄버거. 와, 고품격인데. 오케이, 자 다음은 냉동. 햄버거 먹을까? 햄버거 치우고. 아, 다 먹어. 생일인데 이 정도도 못 사주겠냐. 서서히 번지는 그의 미소. 왜 이렇게 소심해? 더 골라. 더 나 돈 많이 쓴다고 걱정하는 거 아니야. 아침 아침 안 좋아서. 태국에서 봤던 그 위험은 어디 갔어? 빨리 보여줘. 자, 일단 본인 녀석의 아침 생일상은 이 정도로 했는데 가격은 2만 900원 나왔습니다. 뭐 친구 생일인데 괜찮아 괜찮아. 그만큼 영상 더 뽕 뽑으면 돼요. 자, 너의 아침 생일상이야. 맛있게 먹어. 그래, 고마워. 생일 축하한다. 자, 일단 저도 편의점 냉동 스파게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꾸덕함 미쳤다. 자, 다음은 편의점에서 파는 3,000원짜리 초고급 비프 햄버거. 일단 비주얼은 할게요. 와, 장난 아니지 이거. 미쳤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배고프실 때 이거 사먹은 거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냉동식품. 자, 이것도 한번 먹어보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괜찮다. 나쁘지 않은 그런 냉동 맛이야? 일단 이게 여기서 제일 비쌌는데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군대에서 엄청 먹어본 그런 냉동 맛이에요. 어쨌거나 이 녀석이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제부터 맛있게 식사를 즐겨보겠습니다. 해꿀맛? 개꿀맛? 야, 근데 너 살 뺀다면서 왜 컴퓨터 원스 먹냐? 원 플러스 원이었다. 아, 그래? 야, 우리 좀 그렇게 살지 말자 이제. 왜 비싸도 고급으로 먹고 줘 뭐. 자, 이렇게 편의점에서 이 녀석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이제 이 녀석이 어제부터 먹고 싶다고 하던 그것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바로 회! 네, 문제가 하나 있어. 우리 사냥하러 가야 돼. 너가 잡은 만큼 먹을 수 있다. 거부되는 거냐 지금? 그렇습니다. 바로 배낚시 갈 거예요. 이 녀석이랑 겁나게 잡은 다음에 그거 들고 회 먹으면 그게 진짜 자연산회지. 자, 그러면 배낚시가 있다는 자기도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아, 근데 그 저기 카페 갈까? 아, 너 커피 먹고 있는데 또 카페 갈까? 아니, 아니야. 지금 왜 이렇게 눈치를 봐. 그러면 이 녀석 생일이니까 해안도로 드라이브 하면서 도중에 이쁜 카페도 한번 들려볼게요. 렛츠고! 이빨? 해안도로 죽이지. 이쁘다. 이제 우리가 갈 카페가 여기 있어. 바로 저기 있네. 어디? 자, 바로 이곳이야. 보나. 자, 커피. GS 커피다. 야, 이거만큼 끝내주는 오션뷰가 어딨어. 인정? 인정한다. 자, 일단 이 아스킨 녀석과 이 그레이트한 뷰가 있는 곳에서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아, 이쁜 곳에 넣어보니까 더 맛있다. 고나, 저쪽 바다 보면서 되게 고독하게 있어봐. 내가 진짜 영화처럼 찍어줄게. 좋았어. 고독한 노가다맨 테이크 원. 그레이트한 소장님 포스가 느껴진다 진짜. 근데 그건 그렇고 이 녀석이랑 어울리지 않게 이 분위기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런 해녀분이 계세요. 자식들을 위해서 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해녀분들의 그 일상, 이렇게 또 석상으로 만들어져 있군요. 근데 해녀식당 가격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아수킨 고니아의 아름다운 카페를 뒤로하고 이제 낚시하러 자기도로 이동할게요. 렛츠고! 자, 이렇게 배낚시를 할 수 있는 자기도 선착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쿠팡을 이용해서 1인당 13,000원이랑 고금을 주고 미리 예약을 했는데요. 직접 와서 보니까 1인당 12,000원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후기가 좋은 곳으로 했으니까 못 잡으면 업체 탓할 거예요. 준비했어 보니? 낚시하러 가야지. 잡은 만큼 먹는다 너희 생일. 자, 그럼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혹시 여기 배멀미약도 파나요? 예. 장갑도 사야 되나? 예, 장갑이 필요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도 배멀미 심하신 분들은 이 배멀미약을 꼭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스태미나 포션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죽 같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배에서 토를 안 할 수 있게 되죠.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다가 배 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20분 후. 자, 이게 오늘 저희가 타게 될 배 같은데요. 선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파도가 꽤 높은 편이라고 해요. 하지만 토하더라도 고기만 많이 잡으면 돼요. 자, 그럼 만선을 기대하면서 배 탑승해볼게요. 벌써부터 멀미 날라 그래. 지금 보면은 파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앞쪽 경치는 끝내주는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해무 낀 거 봐. 미쳤다. 지금 해무가 엄청 껴가지고 굉장히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요. 이런 곳에서 토하면은 마냥 나쁘지만은 않을 듯해요. 잠시 후. 자, 이렇게 낚싯대도 겟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 시작해볼게요. 파이팅! 이게 너의 생일 회다. 자, 기대되는 첫 캐스팅. 뭔가 툭툭 건드린 것 같긴 한데? 기분 탓인가? 한번 끌어볼게요. Nope. 그냥 추만 달려있네. 꽝. 야, 오늘 회먹기 그런 것 같다, 뭔가. 몰랐어. 아무래도 저희 둘 다 생선 먹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에 강화 올려보십시오. 잠시 이동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또 포인트를 이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좀 안 좋아서 고기가 많이 없나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일단 모르겠습니다. 계속 도전해볼게요. 자, 이제 다른 포인트로 이동했는데요. 또 이런 데 앞에가 잘 잡힌대요. 이번에는 잡힐 거란 기대를 가지면서 바로 캐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것 같다. Nope. 아무것도 없군요. 지금 여기저기서는 물고기 잡은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우리만 똥줄 타네. 아저씨, 뭐 좀 잡혀요? 오늘 저녁 새우탕면이다. 요거? 야, 이 생일이야. 노력해. 30분 후. 잡았어. 오. 야, 너도 참 운 없다. 생긴 거 보면 가시가 굉장히 많고 화려한 녀석이에요. 가만 있어. 형이 아프지 않게 빼줄게. 어이, 가시끼.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너도 아파. 아버지 마시라. 야, 눈은 또 미안하게 왜 이렇게 커? 안 뜯어줘. 씨. 아, 입 찢어진 거 아니야 얘? 그런 거 같은데. 뭐 어떻게 하지? 이 아저씨 한번 빼달라네. 자, 이렇게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뺐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지금 고니 녀석도 잡았어요. 야, 근데 이거 회한점 거리인데? 자, 이렇게 물고기 겟. 또 잡았다. 고니가 잡은 녀석이랑 똑같은 녀석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은 방생 사이즈다. 너 풀어줄게, 엄마 데려와. 어이. 쟤 죽었는데? 야, 미안하다 임마. 그럴 목적은 아니었어. 이빨. 자, 그리고 옆에서 사장님도 같이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이 낚싯대를 어린아이한테 넘겨주셨어요. 과연 얼마나 잡혀있을지. 우와, 모든 줄이 다 걸려있네? 아, 이런 게 경력자의 포스란 말인가. 역시 이래서 회사에서 사람 채용할 때도 신규자 안 뽑고 경력자 뽑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개소리야?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치트키 한번 써야겠어. 사장님, 오늘 이 친구 생일인데 잡아주시면 안 될까? 아, 고맙습니다. 나 잘했어? 자, 역시 만능 치트키 생일. 이거 한번 들어봐. 사장님이 널 위한 선물을 준비해주셨어. 과연 얼마나 잡혀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군요. 와, 줄줄이 올랐다. 미쳤다. 우리 권이 행복한 생일 보내겠네. 표정 봐라, 표정. 잠시 후. 자, 이렇게 차기도 배낚시를 마치고 물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아직도 물고기가 파닥거리는 게 느껴지는군요. 그럼 이제부터 몇 마리나 잡은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대충 10마리쯤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사이즈가 많이 작아요. 그래도 아까까지만 해도 바다에서 뛰놀던 녀석이니까 바로 회로 썰어달라고 해야겠습니다. 렛츠고! 사장님, 저희 혹시 이거 회 썰어가지고 포장만 하는 건 얼마나 될까요? 7,000원이요? 그렇게 해주세요. 자, 일단 물고기 사이즈도 그렇고 얼마 되지도 않지만 7,000원을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잡은 만큼 먹는다. 뚝배기! 생선이 작아서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근데 한 마리당 두 점밖에 안 나오네. 일단은 여기서 회를 떠가서 아주 경치 좋은 곳에서 맛있게 한 입 한 입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양 어떻게 해? 세 점씩 먹으면 끝나겠다. 그래도 뭐 자연산이니까 어쨌든 생일 축하한다. 고맙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얼마 안 되는 회 아스킹 고니와 함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어봐. 알았어. 맛있어? 반응이 괜찮은데요? 얘네가 안 그래도 아까까지 바다에서 있던 녀석들이라 굉장히 싱싱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비닐이 씹혀! 횟집에서 먹는 거랑은 다른 탱탱함이에요. 진짜 신선하긴 하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자꾸 비닐이 씹혀. 다음은 초고추장 듬뿍 찍어서.
와, 아줌마가 또 새 꽃으로 싸워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고소합니다. 어때? 처음 불었지? 진짜. 자, 그리고 차기도 배낚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하기는 뭐 1시간 반 한다고 하는데 30분은 이동시간, 10분은 설명되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정작 실제로 낚시하는 시간은 50분밖에 안 돼요. 이게 생선을 많이 잡아야겠다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체험장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제주도 오셔서 배낚시를 진짜 하고 싶다면 여러 명이서 그냥 배를 대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애들 데리고 체험하기 좋은 곳? 딱 그 정도 느낌. 안 먹었다. 왜 안 먹어? 입맛이 없어? 너 어디 아프니? 안돼. 많이 먹어. 많이 남았어. 너 많이 먹어 빨리. 아, 나는 매드 치고 있으니까 너 많이 먹어야지. 알았어. 이건 뭐야? 이거 내장이야? 어, 내장 제거를 잘 안 해주셨네. 창자가 여기 붙어 있네요. 이게 없나? 조그만 거 잡았잖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보니까 좀 좋지 않냐? 이런 게 로망과 낭만 아니겠냐? 진짜 맛있어. 그리고 너 생일이라 그래서 내가 깜짝 선물 하나 더 준비했어. 오늘은 밖에서 안 잔다. 그러네.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펜션? 돈이 어딨어 너. 야, 그래도 너 생일인데 펜션에서 한번 재워줘야지. 물론 3만원짜리 펜션. 그러면 이 회 야무지게 다 먹고 펜션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자, 드디어 제가 예약한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미르빌 펜션 아고다 평점 3.0에 하룻밤 35,000원. 이제부터 안으로 들어가서 객실내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최신식 도어라. 오, 35,000원짜리 치곤 나쁘지 않은 퀄리티예요. 일단 남자 두 명이서 자기엔 조금 애매한 사이즈의 침대, 그리고 식탁, 그리고 간단한 부엌이랑 전자레인지를 비롯한 밥솥이 있네요. 그리고 미니 냉장고. 역시 아무것도 없구만. 그러면 화장실은 어떨까요? 오, 뭐 이 정도면 한 명 똥 싸면서 샤워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조그만한 식탁이 보이고요. 주차장이 눈앞에 보이네요. 그리고 사실 저 위에가 산망산이라고 굉장히 큰 산인데 지금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산림욕장이 온 것 같고 좋네요. 자, 이렇게 아스킨 곤인석과 새로운 펜션에 왔습니다. 야, 여기 35,000원짜리야 어때? 아, 진짜 좋다 야. 아, 장난 아니야. 아주 그냥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이 정도면 가성비 별 5개 중에 몇 개 정도? 4.5? 굉장히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본인 여정의 생일을 맞이해서 생선잡이 벡터 최고급 펜션까지 와봤는데 왜? 아직 마지막 한 개 더 남아있어요. 잠깐 앉아있어봐. 짜잔! 그것도 언제 준비했대? 본인 여정 생일이라고 이렇게 케이크도 사왔습니다. 그것도 부자들이 먹는 파리바게트로 말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마무리로 고품격 기계 초 붙여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는 큰 거 3개, 작은 거 1개. 믿기지 않겠지만 31살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소킹.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이따 먹고 일단 라면 먹을 거지? 와. 그래. 자, 이상 듀스 브레이커였습니다. 갑!